민 씨. 아, 좀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옷차림 이게 뭐예요, 근데? 예? 아, 이 미용실에는 이렇게 조선 옷 입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예의? 우리 집도 차례 지낼 때 말고는 이렇게 안 입어요. 아, 민 씨 또 오버하셨네, 오버. 네? 아, 저 오늘 옷은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이. 됐어요. 이쁜데요, 뭐. 네? 옷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꿈에서 만나고 그런 것 같아. 네? 네? 아, 아니에요. 가요, 우리. 아우, 근데 오바라면서요. 그게 좀 애매하게 오바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빨리. 네? 아, 처음 알겠지? 만나는 건데 오바하면. 아니, 이쁘다니까. 빨리 와요, 빨리. 아, 저 잠깐만요. 이렇게 망고가냐고 자꾸 그러고 가면 어쩝니까? 아니, 망고가 아니라 빨리 가야 된다니까. 아, 엄마, 우리 왔어요. 아, 저기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에요. 엄마가 오라 그랬다니까. 괜찮다니까. 에? 우리 오바쟁이 씨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아, 저기? 잠깐. 오바라고 하는데 옷 좀 갈아입고 가갔습니다. 오바쟁이가 맞긴 한데 우리 엄마도 오바쟁이라서 괜찮아요. 빨리 가야 돼. 아, 잠깐만. 빨리 줘요, 줘요. 아, 잠깐만. 가야. 아니, 옷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린다니까. 꿈속에서 본 연인 것 같이 생겼고. 예? 아니, 자꾸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나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아, 엄마, 우리 왔어요. 어이구. 아가씨가 그 말로만 듣던 분이 씨구나. 엄마, 나도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니, 엄마, 나도 왜 이러고 있어? 예? 어서 들어와요, 어서. 아니, 엄마, 나 왔다니까. 아니, 나는 안 데려가. 엄마, 문 열어요! 나 한 달 만에 집에 왔다고! 나, 아니, 문! 문을 안 잠그고 살아, 사람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철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왔다며? 예.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향 떠나면 다 고생이지, 뭐. 고생은요? 아직 근데. 저를 보자고 하셨다고. 어? 추석인데 혼자 보낸다고 해서 내가 철수더러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뭐야, 이제 보이나 보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네. 아우, 내 정신 좀 봐. 사람 불러놓고 아무것도 대답도 안 하고 있네. 예? 잠시만 기다려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예? 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보기 좋네. 왜 이거 뭐 사왔는데? 신발인가? 1년 12달,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남한에서는 그 어떤 명절보다 추석을 풍성하게 보내는데요.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추석을 명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 정도로 여기다가 1972년 추석부터 거주지 인근의 성묘를 허용하고 1988년부터 민속 명절로 지정했는데요. 남한과 달리 추석 당일 하루만 쉬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음식을 해먹거나 성묘 정도로 그칩니다. 하지만 씨름이나 윷놀이, 소싸움 등의 민속놀이를 한다거나 뭐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모습은 남북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꼭 달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소원인지는 비밀입니다.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한복이 좀 불편해 보여서 우리 영희 건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반복 입은 거 괜찮았는데. 아,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오, 안 해도 된다니까. 아, 아닙니다. 그럼 전을 좀 하고 있었는데 도와줄래요? 아, 그럼은요. 제가 타가라다 깨갔습니다. 깨시라요. 엄마, 우리 군희 씨 요리 진짜 잘한다. 아이고 참. 알았다, 이놈아. 아이고. 됐네, 됐어. 반이 딱 됐네. 아, 왜 맛있는데, 이거? 우리 분이 씨, 불 앞에서 일하느라 덥죠? 예? 아이고,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제 아들놈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 불 앞에는 우리 분이 씨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 아, 뭐. 아. 야, 야, 다시 해봐, 부채제. 아니, 분이 씨 손입니까? 그러지. 아, 시카이지. 분이랑 나랑 공평하게 다시. 공평하게? 알았어, 난 공평하게 한다, 자. 아이, 뭐야, 나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분이 씨? 공평하게 예, 한다, 나 이제. 예, 예. 이 음식은 말이야,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야. 아, 잘 먹어봐. 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어요, 불어서. 아, 먹어봐. 예,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그치? 맛있죠, 맛있죠. 북한에서도 추석 때 먹는 음식은 다 똑같지? 아, 이게 뭐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가 달라? 여기는 송편이 좀 작은데 북한에서는 여기 송편보다는 한 3배 정도 크게 만들거든요. 아, 나 깨송편 좋아하는데 분식. 북한에도 깨송편 있어요? 아니요, 팥이나 시래기 같은 거 넣고 고구마도 넣긴 하는데 달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노치떡도 먹습니다. 노치떡? 아, 이게 그러니까 찹쌀가루랑 기장가루랑 섞어서 반죽해서 엿기름 넣고 삭힌 떡인데 이게 조금 시큼하기는 해도 이렇게 지진 밤에 지져 먹으면 쫄깃하고 진짜로 맛있습니다. 맛있었다. 이렇게 분이 씨가 오니까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듣는다. 아, 엄마, 엄마야, 네. 엄마, 우리 분이 씨 좋지? 좋지. 좋은데 좋다가도 너 때문에 안 좋아지겠다, 이놈아. 왜? 나 왜? 왜지? 여기 오기 전에 가족끼리 있는 자리에 괜히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깝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말어. 우린 어차피 추석 당일날 큰 집에 가는 데다가 아, 영희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적적하기도 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가족이 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야 돼. 고맙습니다. 오, 엄마 이거 산다, 산다, 산다. 네가 좀 뒤집어. 아이고, 아유, 정말. 아니, 이거 빨리 불을 꺼야지. 그래야지 안 타지. 내가 이 음식을 살린 거야, 나는. 불 나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유, 정말. 조심하시라고요. 뭘 차는 게 없어, 이건. 아이고. 아니, 잘까 봐 불을 끈 거지. 내가 뭐 생일상이라고 불을 끈 거야? 어이구.